자, 일단 들어보세요. 네. 결혼 3년 차인 A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남편 B씨가 제멋대로 상견례를 엎어버린다거나 네?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상견례를 엎어버린다거나 막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그 막말 때문에 진짜 고생을 했고 파혼을 요구한 적도 여러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 B씨, B씨 부모의 설득으로 결혼식으로 올리긴 했는데 결혼 후에도 이 B씨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혼해야지. 남편인 거죠.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마치고 오자마자 B씨는 A씨가 해온 혼수가 마음에 안 든다며 냉장고는 시댁에 보내고 소파는 남에게 줘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이런 막말을 해대는 요 과정, 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긴 했어요. 아, 이거 근데 뭐, 이게 다른 사례가 많이 아니라 아니, 신혼여행을 왜 가? 아니, 결혼을 지금, 왜 해?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금 3년을 산 거잖아. 그래. 이것도 더 대단해, 내 말이. 그러니까. 나는 결혼식을 왜 했나 싶어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B씨가 아이고, 제가 지금 잠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걸 거다. 이러면서 설득을 아니지, 부모님이 한 여자가 거지. 여자가 저렇게 결혼했었던 거는 남자가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엎을 정도면 솔직히 말해서 100% 남자가 잘 사는 집 아니야. 아, 남자가 100% 돈이 하네. 많은 집 아니야. 그래 보이긴 하네. 네. 그러니까 막 그럴 때 여자가 버린 거야. 가다 보니 3년 됐다 보니 힘들게 나오고 저렇게 된 거야. 100% 남자 돈 때문에 간 거야. 시댁에 보내버리고. 근데 이게 결혼을 이게... 다 예정했고 뭐 예를 들면 다 알리고 이런 상태에 사실은 깨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그쵸? 맞아. 어떤 부분은 맞아. 결혼식 전날인가 그랬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. 이사나요? 전날? 그러니까 아니, 이 사건 아닌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. 아, 왜?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놨습니까?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너 그러면서 왜 사냐고 하는데 자기는 차라리 뭐 나중에 이혼하고 어떨지언정 내가 여기서 결혼이 깨지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. 웨딩드레스를 한번 입어보고 싶은 네.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니, 결혼하지 말았어야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사의 입장에서도 다르고 또 부모님을, 그 부모님을 또 생각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이유로 나중에 그냥 아 우리 안 맞아서 이혼했어야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걸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되는 거를 좀 알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걸 꼭 이걸 왜 결혼했냐고 탓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근데 이분이 여자분도 파혼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시부모님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남편이 막말과 결혼식 가기 내가 원래 없었다 내 괜히 했다 뭐 이런 걸 한 거지. 한 거예요. 나 이런, 아니 이게 무슨 내가 부귀영화 보려고 한 것도 아니고. 홍윤 씨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글을 올리고 하거든요. 맞아. 왜 내가 그 악조건에서 결혼했을까? 그런 거 올리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.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이 나온 걸 보면 과연 이 사람만 이상하게 주장을 한 거냐 난 착하게 얘기했는데 막말로 들었다고 한 건지 그건 나중에 결론이 나온 걸 보면은 나오지 않나요? 결론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막말이 계속됐거든요. 그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아마 명의가 남편 명의로 집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당장 내 집으로 나가. 나는 내가 부모님만 아니었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. 너 때문에 내 인상 망했어. 아~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. 계속 끊임없이. 드라마 아니야 드라마? 그러니까 사연이 사람과 전쟁이네요. 아, 그래 맞아요. 사람과 전쟁. 알면서 간다는 건 뭐.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참다 못해서 이혼 청구를 했고 이 병원에 좀 더 위자료가 많았어요. 3천만 원 위자료가 인정이 됐어요. 그거 받아서 뭐해. 내 마음의 상처가 위로가 되기를.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 게 아니야. 그렇죠 당연히. 근데 3년 정도 되면 재산 분할이 많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저 내가 당신 맘대로 이 나이에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했지만 역시 도동치미니까 마무리가 이혼으로 끝나버렸어요. 다 이혼 아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와 있네. 이혼.